집권 여당의 새 대표를 뽑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보름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수혜 여파로 지방 합동연설회 일정까지 취소되면서 언론에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출마 후보들이 당 쇄신이나 정책 제안보다는 당 주류 지지자, 즉 친문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를 내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달 첫 당대표 후보 연설 때 현 여권의 모습을 뒤뚱뒤뚱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뒤뚱뒤뚱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수해 현장에 찾아선 여야의 4대강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과거에 4대강을 먼저 긁어내고 보를 설치했잖아요. 비만 오면 하천이 물을 가두는 게 아니라 하천에서 논으로 물이 넘어가요. 최근 부쩍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감싸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던 김부겸 전 의원은 당대표 출마 선언 이후엔 조 전 장관이 말 못할 고초를 당했다며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국민을 믿고 이 길 묵묵하게 극복해 가십시다.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한 언론 인터뷰에선 영남이 보수정당을 묻지마 지지하는 것이 문제라며 호남은 문제 없다고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대구 지역 의원을 지냈습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한 지 3주가 넘었지만 당 쇄신이나 정책 제시보단 지지층 공략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이 밀어붙이는 게 능사는 아니라던 노웅래 최고위원 후보도 지지자들의 사퇴 압박을 받자 말을 바꿨고 대통령이 청와대가 욕먹지 않도록 당이 앞장서서 살아온 역사가 친문이라거나 윤석열은 뽑혀나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와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